자 이제 백드라이브 하세요. 백드라이브. 네, 백으로 해봐. 자. 그렇지. 그죠? 이게 지금도 이렇게 숙이는 게 아니라, 예, 네, 그렇지. 투, 그렇지. 그죠? 이게 저번 시간에, 그냥 방금 포핸드랑 백핸드랑 하고 있는데 했었어요. 볼박스로. 그죠? 그러니까 근데 볼박스로 할 땐 잘 돼요. 왜냐면 1차적으로 서브를 넣는 동작에 힘을 많이 안 주거든요. 그래서 자꾸 서브를 넣고 힘을 빼는 그 연습도 해줘야 돼. 힘 빼고, 그렇지, 그렇게. 서브 넣고 힘 빼고, 그죠? 내가 커트로 놓으면 커트로 올 확률이 높다. 그러면 약간 중심을 살짝 내려주는 거야. 바로 내려주고, 그렇지, 오케이. 이렇게, 이제, 그죠? 얘도 마찬가지야, 봐봐. 이렇게 끌고 하는 게 아니라, 이제 소리 들리죠? 이런 식으로 맞아야 돼. 이게, 붙는 게 아니에요. 네, 또. 그러려면 힘이 들어갈 수 있게 공간을 남겨놔야 돼. 자, 남겨놓고, 오케이. 그죠? 이렇게 들지 말고. 네. 자, 그렇지. 얘도 마찬가지죠. 얘도 안 걸리면 되는 거야. 그죠? 자, 시범. 자. 자. 그죠? 근데 나는 연습 이렇게 해요. 그치, 그죠? 이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, 회원들은.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. 자, 그렇지, 그죠? 딱 눈을 봐도 알죠, 봐봐. 그지? 가지 말고, 아주 좋아 지금. 자, 내려갔다 힘 빼고, 그죠? 되잖아. 이거 지금 당장 해도 써먹을 수 있다고 저기서, 그죠? 이렇게 자꾸 커트로 놓으면 이게 주지 말고 이렇게 자꾸 빼요, 쟤. 자, 그렇지. 지금 밀려, 지금 밀렸어. 못 치고 나가, 못 치고 나갔어. 자, 그렇지. 자, 내려, 내려. 되잖아, 안 밀리잖아. 안 걸리면 되는 거야. 그죠? 그렇지. 좋아. 그렇지. 안 걸리면 힘이 빠져 있다는 얘기야. 왜? 그냥 와서 받으니까. 그죠? 근데 걸린다는 건 힘을 준다는 얘기야. 감이 오죠? 그래, 잘했어요. 그렇게 시작하는 거라고. 나가더라고요. 네, 나가는 게 잘하는 거야. 아. 그죠? 회전이잖아, 탐. 그치? 아. 그렇지. 그 느낌이, 그러니까 힘을 미리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비워놔야 치고 나갈 수 있다. 그죠? 예. 네. 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 말란 말이에요. 자. 그렇지. 맞춰, 그냥. 이미 걸 준비되어 있잖아. 힘을 미리 주지 말고 그냥 이렇게 맞춰. 그럼 여기에서 걸리, 어때요? 그립력이 생기잖아. 자. 그렇지. 어렵게 하지 말잔 말이야. 그러니까, 야, 힘을 빼세요. 그 상태가 힘을 뺀 거야. 이 상태가 되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많이 신경 성장하죠. 공이 잘 들어가니까. 그죠? 그러다 보면 공은 저처럼 나중에 세져요. 그렇지. 공이 들어가는 원리를 이해를 해야죠. 그렇지. 그러면 걸리게 미는 게 아니라 넣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쳐야 더 나가게 해봐야 돼. 아, 어떻게 하니까 공이 쳐지더라. 너 이거 못 받아. 이거 어떻게 받아요? 그죠? 제가 분명히 세게 보낸 것 같지 않거든. 그죠? 아래에 있다가 툭. 그렇지. 가면 좀. 드라이브도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데 드라이브 아직 좀 높아. 툭, 이렇게. 예, 네, 이렇게 툭툭 떨어뜨릴 수 있어야 돼. 자, 라스트. 잘했어요, 그치. 그죠? 그러면 내가 코스 선택하기도 좋고. 자. 자. 자, 오케이. 그죠? 나가도 괜찮아. 나가는 거 아쉬워하지 말고. 모든 커트공의 시작은 걸리면 안 돼. 상대 의도에 걸리면 안 되고, 지금처럼 나가야 돼. 나간다는 건 내가 힘을 미리 주지 않고 힘을 뺐다가, 예, 임팩트를 정확히 잘했다는 얘기예요. 알겠죠? 네, 좋습니다.